괜찮은 소식이 있어서. 무슨 소식이야? 당신 아들 거돌이가 훌륭하게 거돌이가 성장을 해서 성장. 오늘 또 특별하게 저기 우리나라 엘리트들만 간다는 청와대에 또 청와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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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돌이가 취직을 했다. 거돌이가? 거돌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. 이 자리에 와 있어? 우리 거돌이가. 내 아들? 거돌이가? 거돌아! 어디 있어? 어디 있니? 거돌아 어디 있니? 엘리트만 간다는 청와대에. 거돌아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저놈이 거돌이야? 얼마 이 새끼야? 내가 잘못 가르쳤는데. 얼른 와, 얼른 와. 거돌아. 지금 시간 없어. 여기서 시간 줘가지고 떨어져. 이 목청아, 빨리 오라고. 이놈이. 내 아들 떨어져. 시간. 요 시간 없어. 나보다 나이 더 먹어버려. 애모는 당신보다 늙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한테는 맞아. 내 아들 맞긴 맞지. 맞아. 우리 거돌이. 맞지. 맞다고 그러네. 맞는다. 아빠 보면 대박수기 인사를 해. 그럼 아버님이시다. 아들한테 큰 전 한번 받아봐야지. 아버님한테 큰 전 한번 올려주세요. 큰 전. 예의는 받는 그렇지, 그렇지. 야, 이 멍청아. 한 번에 아주 두 번 안 올라가야 돼. 아, 저를 오늘 두 번 안 올라가. 미안해요. 여보, 미안해요. 당신이 죽은 줄만 알고 저를 두 번을 시켰더냐. 괜찮아, 뭐. 애비 없이 키운 자식이 나보다. 어쩜 이렇게 당신 양쪽 닮았는지 몰라요. 세상에 당신 좋은 부분을 다 닮았어요. 눈이 쪽 찢어지고 겉도 쬐끄맣고 배도 볼록 나오고 엉덩이도 불쭉 나오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당신은 쏙 빼달라. 그렇다고 뭘 주지 모르겠어요. 아니 그 엘리트가만 간다는 청와대에 근무를 한다고 취지가 됐다고 취직은 확실하게 얘기해. 청와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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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러면은 봐봐, 일로와봐. 청와대. 박근혜 대통령은 잘 계시지? 네? 박근혜 대통령 잘 계시지? 박근혜 대통령? 네? 박근혜 대통령님? 야, 여보, 그 청와대가 아니고. 아니야, 또? 그 무슨 청와대야, 또? 청와대? 어. 저기 꽃동네 밑에 가면 어. 청와대라는 중화요리집이 있어. 이다, 이다, 이다. 에이. 근데 뭐 식당이면 어쩌고 그 청와대면 어때? 이렇게 장성을 했으면 우리 거돌이가 성공한 거지. 그럴게요. 그렇잖아. 그래서 어쨌거나 그 청와대면 어떻고 이 청와대면 어때요? 그렇죠?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이렇게 오늘 만났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박수. 지금 더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 돼.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그렇지. 그래가지고 한국하기는 그러네. 그래서 30분이면 딱 잘라라 그렇게 하면. 한국만. 대신에 짧지만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호응이 좋아야 돼. 알았죠? 자, 박수를 주셔야 되면 어떻게 되냐? 민족성 박수가 있어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. 어, 진짜 대학교 나고 훌륭하신 분 진짜 많으시네. 다시 한번 할게요. 요쪽은 박수들이 다니는데 요쪽은 덜거네. 다시 한번 할게요. 대한민국 분바축제 분바축제. 그럼 거들아 너 나가서 여기 훌륭하신 분들 박수치게 해드려. 엄마 아빠는 여기서 열심히 노래를 하자니까. 수고했어 거들아. 거들아 내려. 애비보다 애가 더 늙었어. 근데 당신도